작년 이맘때 기억나시나요? 어느새 아주 오래전처럼 느껴지는 코로나19 시기이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꼭꼭 마스크를 쓰고 연말을 즐겼었죠. 엔데믹 선언 6개월 차를 맞은 우리 사회, 그동안 얼마나 회복됐을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닫던 상인들은 다시 늦게까지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도 열심히 직관을 다니면서 팀을 응원하고 있고요. 원격 수업을 하던 우리 학생들도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집이 아닌 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장애가 있는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 청소년들이 그들입니다. 많은 아동이 팬데믹 기간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만 취약한 환경의 아동들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19살이에요. 저는 뇌병변 장애 1급을 갖고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좀 아팠었고 엄마랑 차 타고 등교를 했고 수업시간에는 진짜 열심히 자매장도 바뀌게 해서 고군분투를 했고요. 쉬는 시간에는 친구랑 수다 떨거나 야구 얘기하거나 그랬고 친구들이 학원 가는데 저는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받고 치료 끝나고 나면은 숙제하거나 야구 보거나 여느 중학생 친구들처럼 똑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학교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가정 밖에 또 다른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온라인 수업할 때는 선생님들이 제 발음을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주제 토일 수업 같은 걸 하면은 보통 줌이나 카톡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가 타자가 늘리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엄마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많이 미안하고 답답했어요. 아니요, 있었죠. 엄마가 들어가 버리시면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목욕도 좀 덜 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았긴 받았는데 엄마가 하지 말고 똑같이 받은 거예요. 다행이었어요. 이런 돌봄 공백, 학습 공백 같은 일상 속 공백을 경험한 것은 장애 아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푸드트럭하고 반찬 배달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코로나가 되자마자 더 그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게 됐죠.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기자재도 있어야 되고 일단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없고요. 심지어 책상도 없어서 밥상에서 공부를 하루 6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점심밥을 차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굶는 거예요. 저희한테 긴급 요청이 들어온 집이었는데 6남매였어요. 근데 6남매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아버지도 병원에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6남매끼리 자가격리를 2주간 해야 되는데 반지하 집이었는데 2주간 거기서 아무도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장을 바다가 문 앞에 갖다 놨던 적이 있어요. 상상도 안 가잖아요. 저기 뭐 북부 유럽에서 마당 있는 집에 사는 아이가 자가격리 하는 거랑 12평 반지하에 사는 친구의 그 격리 생활은 질적으로 완전 다른 거죠. 정리하자면 취약 아동 청소년들은 팬데믹 기간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식사, 세신 등 아주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팬데믹 시기에 겪은 일상 공백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동 청소년기의 일상 공백은 곧 심리적 공백으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학교여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학교도 못 가고 치료도 못 하고 물론 치료는 좋아해서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때 좀 많이 심리적으로 속상했죠. 코로나 때문에
아빠랑 둘이 사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한테는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푸드트럭에 가끔 와서 제가 한마디만 말을 걸면은 자기가 어려웠던 얘기를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쏟아내요. 누구랑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외로웠던 거. 외롭고 그걸 혼자 겪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안정된 공간에서 해도 온라인 학습은 그렇게 좋지 않고 요만한 핸드폰 하나 놔두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냥 이게 공부를 한 건지 만 건지 그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는 아동이 처한 환경이 어려울수록 이런 심리 공백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조한 교수 연구팀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은 아동일수록 일상생활, 학업 등 여러 영역에서 팬데믹 시기 이전에 비해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모든 사람을 덮친 재난이지만 그 후폭풍은 이렇게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발달 단계인 아동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나 학력 저하 등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 간의 불평등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팬데믹 기간에 아동들, 특히 취약 아동들의 일상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사상자가 생겼던 뉴욕주는 대부분의 행정 시스템이 잠정 중단됐지만 부모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나 시설의 아동 돌봄 프로그램만큼은 폐쇄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웃이 긴급 돌봄을 분담하게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주들도 있죠. 한편 영국 역시 전국이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등교와 보육시설 이용이 금지됐었지만 취약 아동과 핵심 근로자의 자녀들은 락다운 기간에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아동의 돌봄과 교육에만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많은 나라들이 재난 상황에서 아동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역사회 차원의 구체적인 시행 매뉴얼을 마련했었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도 팬데믹 시기에 아동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사각지대는 놓쳤습니다. 빈곤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기 이전에 빈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맞춘 경제적 지원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한계가 현존하고 있고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는 국민의 틀에 갇혀 있어요. 이제 국적이나 인종, 민족 이런 특수한 배경이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가닿지 못하는 한계 가 있고 가정 밖에 놓인 청소년들도 사실 많거든요. 예컨대 탈가정 청소년들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크게 겪었던 어려움은 아르바이트 많이 잘렸습니다. 어떤 식사 같은 걸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들도 다 중단이 되었죠. 생존의 문제가 더 가혹해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 소위 경계 밖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만한 연습이나 감수성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 인권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할당, 재난 시 아동의 정신 건강과 심리사회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재난에 대응하는 돌봄 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해서는 순식간에 우리 사회를 파괴했던 코로나19.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그 여파가 남아있고 또 다른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거든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